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영아에게 수액을 투여하던 중 벌레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 제조업체인 성원 메디칼이 품질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조사 결과 이 업체는 문제가 된 수액 세트를 필리핀에서 위탁 제조해 국내로 들여온 후에 완제품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식약처는 제품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병원의 수액 세트 관리 시스템 점검에서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이와 함께 식약처는 지난 18일 또 다른 병원에서 신창 메디칼이 제조한 수액 세트에서도 벌레가 유입됐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하고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.